고고! 키보토스 라이브의 새로운 코너! 고고 야외 활동 시간에 참석해주신 선생님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들께서 황륜대제 기간 동안 게임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이벤트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황륜대제 기간에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야외 활동들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그럼 렛츠 고! 선생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이번에 드디어 카카오톡 이모티콘 샵에 블루 아카이브 이모티콘 정식 출시가 결정되었습니다. 이름하여 청춘 학원 블루 아카이브. 학생들의 다양한 표정을 메시지에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세요. 3월 27일 카카오톡에서 선보이는 블루 아카이브 이모티콘 많이 사랑해주세요. 이번에도 등장하는 디지털 굿즈 황륜대제를 바탕화면에서도 즐길 수 있게 종류별로 준비했어요. 황륜대제 분위기를 평소에도 즐기실 수 있도록 플레이 키보드가 한 번 더 준비되었습니다. 플레이 키보드를 통해서도 황륜대제의 특별한 배경을 만날 수 있으니 놓치지 말고 꼭 다운받아주세요. 드디어 블루아카이브 공식 굿즈샵인 샬레스토어가 선생님들께 찾아올 예정입니다. 황륜대제 패키지 상품에 주목! 미식연구의 라이트노벨, STR 만화책, 드라마 CD, 표지 일러스트 엽서 3종이 함께 들어간 패키지 상품을 만나볼 수 있어요. 앞으로 다양한 굿즈를 보여줄 샬레스토어에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려요. 4월에는 애니플러스에서 블루아카이브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아크릴 스탠드와 아크릴 키홀더, 클리어 파일, 게엔나 캔백지, 테피스트리, 풀 프린팅 티셔츠, 장패드, 멀티 클리너, 무릎 담요, 거기에 귀여운 SD 아크릴 스탠드까지! 이번에도 엄청 준비되어 있어요! 새로운 굿즈를 얻었다면 달달한 커피 한 잔의 여유가 필요하겠죠? 달콤 커피와의 콜라보를 통해 모모 프렌즈 카페가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모모 프렌즈 카페로 재탄생된 달콤 커피 매장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이번 콜라보를 기념하여 전용 세트 메뉴 및 온라인을 통한 상품 출시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귀여운 모모 프렌즈와 함께 블루 아카이브의 감미로운 OST가 플레이되는 카페에는 특별한 손님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선생님께 달콤한 하루를 선사해줄 모모 프렌즈 카페에 꼭 놀러와주세요. 자세한 사항은 추후 올라올 공지사항을 꼭 확인해주세요. 이번 야외활동에도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죠? 하지만 여기서 끝내기에는... 선생님, 너무 허전하다는 느낌 들지 않나요? 뭐라고요? 무언가 빠진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요? 맞습니다! 바로 많은 선생님들이 기대하고 있을 이벤트! 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블루아카이브 1.5주년 기념 페스티벌이 5월 20일 킨텍스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5월 20일 진행되는 1.5주년 기념 페스티벌에서는 많은 선생님들이 기대해주고 계신 만큼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중 일부를 살짝 안내해드릴 테니 잘 들어주세요. 금손 선생님들의 특별 부스가 오픈될 예정입니다. 금손 선생님들의 다양한 굿즈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벌써부터 두근거리지 않나요? 현장에는 다양한 이벤트들이 한가득! 블루아카이브 단독 행사인 만큼 선생님이라면 놓칠 수 없는 다양한 이벤트들도 꽉꽉 채워질 예정이랍니다. 0.5주년에 진행되었던 사운드 아카이브, 기억하는 선생님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도 미츠키오님과 멋진 밴드분들이 한데 모여 사운드 아카이브 라이브가 진행됩니다. 블루아카이브의 명곡들을 현장에서 멋진 밴드 연주와 함께 라이브로 감상해보세요. 블루아카이브 최초 팝업스토어 오픈! 이것도 저것도 너무 갖고 싶다! 행사장에서만 구할 수 있는 특별한 굿즈들이 한가득 등장합니다. 행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주후 커뮤니티에 올라올 다양한 공지사항을 꼭 확인해주세요. 고고 야외활동 시간 재미있으셨나요? 굿즈샵 오픈부터 1.5주년 페스티벌까지 앞으로도 선생님이 즐거우실 수 있도록 다양한 야외활동들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이번 이벤트에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기까지 특별 코너 고고 야외활동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